10번. 자, 딱 보니까 뭔지 좀 짜증이 나요. 왜냐면 보기가 너무 길어. 그냥 하나,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게 비월세라는 표현이 눈에 보입니다. 일단은 그 비월사원은 떠오르는 거뭐 있죠? 비월세 다음에 ing가 나오죠. 명사가 옵니다. 명사. 비월스 명사. 뭐 이런 패턴. 비월스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그런 패턴이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뭔가 좀 챙겨야겠다. 뭐 명사가 나오거나 뭐 대명사가 나오거나 ing가 나오거나 하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지워야 될 거. be는 지워져요. 그럼 보시면 it the damage the damage. 자, 그러면 it's not worth. 그다음 it's not worth the damage. 그다음에 doing to your skin. It does to your skin. 이거 나와 있는데 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어휘적인 면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do damage t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do damage to. do damage to 뭐 something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언가에 손해를 입히다. 이거니까 do damage to your skin. to your skin. 이것도 똑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결국 뭐가 문제냐? it does doing. 여기서 또 이제 헷갈려야겠네. 자, 여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봐주면 될까? do damage to 다음에 두 데미지 투는 이제 챙겨졌어요. 그 다음에 It's not worth it to damage to your skin. It's not worth the damage doing to your skin, the damage it does to your skin. 자, 그냥 심플하게 이제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얘가 명사잖아요. 예, 명사니까 이 뒤에 거는 이렇게 꾸며줘야겠죠. 그러면 이 뒤에 거가 어떻게? 얘를 꾸며주는 구조가 되려면 뭐요? 관계 대명사절이나 형용사절, 그러니까 소위 형용사절이 와야 되겠죠? 뭐 형용사구나, 형용사나. 지금 그러면은 얘네가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 거예요. To damage to your skin, 너의 스킨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그거, the damage. 일단 이거 A는 해석이 이상하고요. 그리고 손해, 너의 피부에 하는 손해, 그리고 it does to your skin, 너의 피부에 주는 그 손해.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뭔가 생략돼 있네. 지금 뭐가 생략됐냐? 관계사 that 생략된 거죠.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그것이 한, 그, 준다. 피부한테 뭐를, 손해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답은 뭘로? 10원으로 가면 되겠네요. 네.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제 굳이 좀 해석을 좀 하고 싶은데. 너의 피부에게 하는 손해? 네, 말만 듣기 되게 어렵네. 그래서 요거 조금 챌린징 있습니다. 10번. 그러니까 다시.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A 볼 필요 없이 이 파트에서 be worth 명사 패턴 있으니까 보통은 be worth ing로 암기해요. 원래는 be worth ing로 암기하는데, 명사 오는 거 일단은 비번 찍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it 뭐 이렇게 있는데, 아 피부에게 손해를 주다. 그 do damage to something 이라는 그 패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뒤에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패턴이 와야 된다. 그래서 각각을 이제 해석을 집어넣어 보니까 뭐다? 이게 10번이 좀 이제 말 그대로 해석이 좀 어색한 거죠. 정답 후보 중에서. 그래갖고 답을 뭘로? 이제 D로 하면 되겠어요.